안녕하세요, 브라이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히터 모러 블로 모러 교환했는데 히터가 그래도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부품 가게에서 사셔서 이 블로 모러를 교체를 했는데 여전히 안 돌아가요. 자, 한번 봐볼까요? 아직 진단은 저도 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죠. 바로 어제 내가 한국에 몬스터 트럭 회원이신지 아니면 아메리칸 비어클 오너스 회원이신지 나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이 F-150가 블로우모어가 1, 2단 했을 때는 조용한데 3단부터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자, 그거까지 끝나고 한번 말씀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블로우모어 볼트 3개 풀면 스크류 풀면 나오거든요. 지금 손님이 고객이 직접 잭을 빼고 블로우모어를 떼봤습니다. 그래도 히터가 안 돌아간대요.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전기의 공급 장치, 여러분 옆에 달린 카메라가 잡혀드는데, 오케이. 이 레지스터를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전기가. 자, 전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을 빼고 전기 회로도를 보고 또 한번 봐봐야죠. 어디가 이상했는지. 자, 한번 봐봅시다. 왜 블로우 모어가 안 돌아가는지. 자, 봅시다. 블로우 모어가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은 블로우 모어 릴레이를 마줄에서 합니다. 마줄에서, 그러니까 블로우 모어를 온 하고 뭐 1, 2단을 하든지 하면은 릴레이가 작동이 돼서 여기에 옐로우 그린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옐로우 그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옐로우 그린. 옐로우 그린 불이 들어오네요. 야, 그러면 여기까지 모터까지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작동이 안 될까요? 보시면은 4단은 저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접지를 되고, 그 나머지 뭐 1, 2, 3은 저항을 거치고 이 컨트롤 마주에서 접지를 합니다. 신호를 받아서. 자, 한번 봐볼까요? 또 아까 잭을 꼽기 전에 전기가 들어왔죠? 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 것도 들어와야 돼요. 그 반대편 건 안 들어오네. 이 모터가 그라운드가 되기 전에는 이 부하를 거쳐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전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모터 안에서 끊어졌어요. 모터가 불량인데 지금. 그럼 이제 새 것을 한번 끼워 볼게요. 자, 제 생각에는 이 커넥터 핀이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넥터는 이 하얀색의 락킹 탭을 빼고 일단 이렇게 뺍니다. 잡아 당기면 빠져요. 그리고 이 핀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이 여기 안 요 뒤쪽에 잡아주는 것을 바깥 이쪽으로 손가락 쪽으로 벌린 다음에 뒤에서 잡아 당기면 빠져요. 지금 내가 지금 살짝 빼놨습니다.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야 돼서 가지고 빼보겠습니다. 지금 뺐거든요. 자, 뺐는데 핀이 약간 좀 벌어진 듯 그렇게 보입니다. 핀을 좀 수정해 가지고 닦아서 둘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다가 맛이 갔으니까. 자, 핀 수정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는 보시면은 철판이 딱 막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 뒤에서 그걸 꽉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꽉 눌러 가지고 철판이 안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줄어들으셔야 돼요. 꽉 밀착이 되게. 자,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서 꽉 밀어 주시면 돼요. 뒤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클리너로 이걸 좀 뿌려서 깨끗이 에어로 좀 청소한 다음에 일렉트리컬 그리스를 여기다 좀 바르겠습니다. 일렉트리컬 그리스 접촉 저항이 좀 덜 생기게. 자,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모로 새 거를 이렇게 반드시 수평으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끼울려서 내야 돼요. 끼울려서. 끼울려서. 끼울려서 딱 하면은 차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들어갔고, 여기에 지금, 숨구멍, 이 바람구멍이 여기하고 돌려서 이렇게 매치를, 여기하고 매치를 시키면 됩니다. 자, 매치를 시키고, 스크류를 조이면 될 것 같아요. 8mm. 플라스틱이라 가볍게 조이시면 됩니다. 자, 양손이라 카메라를 놓고 조이겠습니다. 자, 뉴 블로모라를 교환했습니다. 아. 그리고 커넥터도 꽂고요. 자,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 오. 자, 작동은 잘 됩니다. 자, 이것이 블로우 저항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뺐어요. 지금 저항이 나가면은 최고 스피드 4단 외에 1, 2, 3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2, 3단이 안 되고 4단만 된다, 고단만 된다 그러면 저항이 나간 거예요. 보통 여기 TR이 나간다든가 어떤 아니면 여기에 기판들이 오래되면 녹아서 끊어집니다. 아주 옛날 차들은 코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차들은 이렇게 기판식으로 되어 있어요.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로우모어로 중간에 꽂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 열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우모어로 바람으로 식혀줘야 돼요. 자, 조립하겠습니다. 히터는 잘 나옵니다. 이제 히터 블로우모어로 회로도를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한국에 계신 저한테 쪽지를 주셨거든요. 트럭을 타시는데 F-150 블로우모어가 1, 2단에서는 조용한데 3단, 4단 넘어갔을 때 우웅 하는 노이즈가 좀 난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자, 블로우모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하듯이, 이 블로우모어로잖아요. 이게 블로우 스위치를 하게 되면 콘츄를 마주를 해서, 어느 차나 다 똑같습니다. 블로우모어로는. 이게, 전자식이냐, 아니면 수동식이냐. 그 차이인데, 수동식은 돌리는 다이얼 혹은 버튼이 자체적으로 접지를 시키고, 요 같은 건 하이백, H백 마줄이, 이렇게 키 온 상태에서, 1단에서 4단을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 지금 마줄이 있어요. H100 마줄이 있는데 이 H100 마줄에 의해서 4단은 저항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블로우모어 레지스터, 한국말로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접지를 하네요. 이 내부에서 접지를 하면 4단 스피드. 그러니까 12V의 전기가 바로 그냥 모터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항을 뭐 한 개 거치냐, 두 개 거치냐, 세 개 거치냐에 따라서 2단, 1, 2, 3단, 이렇게 단수가 변하겠죠. 왜냐면, 저항을 거친 만큼, 모터의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정비수다가 아닌데도 진단하려면은, 4단은 작동되는데, 이 하이스피드는 작동되는데, 1단, 2단, 3단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저항이 나간 겁니다. 테스트를 안 해봐도.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거 전압도 재보고, 이 저항 단자 간에, 저항도 재봐야 되지만은, 경험에서 나오고,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은, 블로우모어가 아예 1단부터 4단까지 아예 안 돈다 그러면 어딘가 블로우모어로 아니면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그라운드 쪽에 문제, 아니면 컨트롤 쪽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특정 4단은 나오고 1, 2, 3단 안 나온다, 아니면 끝에치가 나가면은 이렇게 전기가 와서 저항 거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 단이냐? 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2, 3, 4, 아, 1, 2, 3단인데 3단은 안 되고 1단만 된다. 특정 당만 된다. 그리고 4단 되면서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빈도수의 경우가 이게 지금 블로우모어가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접촉에, 핀들에 대한 접촉에 저항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핀들이 살짝 늘어납니다.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25만 킬로 탄 차라, 좀 세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핀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손님은 자기가 직접 부품을 사가지고, 부품을, 정품도 아니에요. 내셔널?
블로우 모터가 일반 싸제품인데, 이게 싸제품인데 자기가 사셔서 끼워봤나 봐요. 끼웠는지 어땠는지. 그런데도 안 되니까 오셨는데, 블로우 모터가 맛이 갔어요, 안에서. 제가 헌 것을 올드본을 끼워보고 1, 2단을 한다든가 그냥 돌리면 아예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데, 이게 새 거를 끼면 잘 돌아가고, 파워라든가 그라운드라든가 컨트롤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항도 지금 문제가 없고, 핀까지 제가 봤거든요. 핀도 깨끗해요. 버려지지 않았고. 여기 지금 블로우 모터 자체가 불량이 있고, 이 블로우 모터 두 개의 핀이 접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긁어서 핀도 이렇게 딱 꽉 물리게끔 접촉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전기 진단은 캐나다 미국 자동차 딜러들은 1시간, 이렇게 한국 돈으로 하면 15만원 내야 돼요. 15만원 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블로우모를 내가 달아줬고 핀 수정을 했는데 공짜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내가 따로 받습니다. 받을 건 정확하게 받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자, 그리고 블로우 모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블로우 모터가 지금 여기에 헌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맛이 간 거잖아요. 블로우 모터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꽂아진 게 있잖아요. 이게 쇳덩어리 철판 같은 게, 이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꽂아진 거예요. 이게 동쪽 타이어로만으로도 타이어도 밸런스가 있지, 얘도 다 회전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밸런스가 있습니다. 자, 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맞춰놨는데, 여기에도 있고, 이게 정적 동적인 밸런스를 공장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나오겠죠. 이게 특정 단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스피드 블로우 모터를 돌아갈 때 이게 진동이 발생한다면은 이 밸런스가 안 맞다든가, 이 모다의 어떤 브러시라든가 모다의 아마추어가 많이 마모되어 갖고 밸런스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모터 자체가, 이 모터 하우징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쭉쭉 다른 손으로 돌려보시면, 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룩룩 하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 블레이드 사이에 낙엽이 낀다든가, 아니면 뭐 종이가 낀다든가, 다른 이물질이 와서 끼어서 무게중심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게 떨어서 소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단에서 소음이 난다, 아니면 고단으로 올라갈 때 소음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세 개의 커넥터 핀을 빼고 세 개의 커넥터 볼트만 푸시면은 블로우 모터는 어느 차든지 어느 브랜드든지 쉽게 나와요. 안 나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승용차 뭐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못할 정도로 못.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누구나 다 이게 커넥터 빼고 스크류 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점검을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이 안에 이물질이 없다든가 아무 상태도 없는데 그래도 떤다 그러면 이 모터를 교환해야 되고, 그 제가 말했듯이 많은 경우가 여기에 이물질이 끼어요. 뭐가 브로큰 돼서 끼었다든가 브로큰 피스가 부품이 떨어졌다든가 낙엽이 꼈다든가 어떤 스크류가 꼈다든가 밖에서 들어온 뭐 곤충이 꼈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저는 여기가 쥐가 죽어가지고 여기가 걸려있는 것도 봤습니다. 쥐 들어와서 그런 경우에는 썩으면서 냄새도 나고 아주 심한 소음도 납니다. 자,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은 블로우 모터 그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블로우 모터가 왜 소음이 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빼는지, 또 커넥터 핀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시였습니다. . 아침에 -36.6도였는데요. 지금 한 9시 정도 되니까 -34도에 있는 차를 F1 트럭을 지금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2014년식인데 지금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히터를 틀면 헬리콥터가 지나가네. 헬리콥터 히터가 틀니까 헬리콥터 소리가 나요. 히터 모터를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150 커넥션을 빼고요. 저기 8mm
3V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로를 뺐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깨졌네요. Oh my god, something broken. 모다는 이상이 없는데 리서큘레이터 액추에이터 도어 플랩이 깨져버렸네 안에서. 안에서 뭔가 깨졌어요. 견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박스를 통째로 갈아야 될것 같아요.